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긴급 공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힐링 모드의 꿀템 짜라란 바로 올해 마지막 후니언 마켓에 입점시켰습니다. 정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 아니여 그거를 넘어서 평생 안고 갈 언제나 함께할 동반자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 너무 소름 돋아요. 아니 담당자분들께서 지금 체크를 하고 계셨던 건지 제가 공병템을 지금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두 병을 비웠고요. 앰플은 지금 이렇게 한 병을 비웠어요. 1차 마켓 이후로 딱 비우자마자 앵콜 요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운명이다. 재구매해야 하는 시점에 또 기가 막히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민 없이 어마무시한 혜택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훈이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지금부터는 훈이형 마켓에 입점시킨 대표템 두 가지를 차례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헤어 케어 치트키템은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팩. 근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밤 00시에 오픈되는 요 훈이형 마켓 있죠 친구들. 다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12시 땡 하자마자 진짜 무조건 달려오셔야 돼요. 요번에 앵콜 마켓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기도 했고 지난 1차 마켓 때 오픈하자마자 품절이 됐었던 정말 쏘 핫한 그런 템들이니까요. 오늘 밤에 꼭 구매하시고 편안하게 취침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짜 달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점 얘는 헤어팩인데 머리를 감지 않고 마른 머리에 먼저 바른 다음에 샴푸를 해주는 순서라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나서 헤어팩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헹구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요 친구들. 머리에 바른 다음에 물을 가볍게 묻혀주시고 샴푸 왕왕왕왕 한 다음에 헹궈내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두 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여기서 물을 또 흠뻑 적신다고 또 갑자기 막 헹궈낸 다음에 샴푸 요거 아니고요 친구들. 물을 가볍게만 그냥 샴푸할 수 있을 정도만 적셔주시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가 완전 이렇게 버블 제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발랐을 때도 바로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떨어지거나 흐르지가 않아요. 정말 편해. 그래서 머리 이렇게 막 발라 두고 이 닦고 세수하고 하셔도 전혀 불편함 없이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일단 샴푸하면서 머리가 엉키는 거를 방지해주고요. 얘 사용하고 다음에 소개할 요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모이스처를 사용해주시면 정말 저세상 머릿결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저 탈색을 벌써 한 8번 10번 가까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있다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단순 머릿결 엉킴만 방지해주는 템이냐 당연히 아니고요. 단백질 충전까지 해줘가지고 더욱 탄력있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템입니다. 얘가 LPT 10만 ppm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어렵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LPT? PPM? 우리 친구들의 또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면 LP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용실에서 뭐 화학 시술이나 아니면 열 시술할 때 이제 머리 상하지 말라고 전후 처리제 또는 손상모 전후 처리제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욱 쉽게 말해서 갈라지거나 찢겨진 큐티클을 잠재워주고요. 콜라겐 손상모의 전처리제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모발 케어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써보면 알아요. 그리고 1차 마켓 이후로도 정말 많은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뭐 공통적인 후기로는 머릿결이 좋아졌다,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우리 후니어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도 추천하는 템인 만큼 간증 후기가 넘치는 템인 만큼 꼭 득템하셔가지고 삶의 질 상승템으로 평생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슈퍼 모이스처. 요 제품은 우리 친구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찐 후니언팩 추천템입니다. 제가 브랜드에 직접 요청해서 가지고 온 만큼 우리 친구들 요것도 구매해보셔야 돼요. 이번 마켓도 앵콜인 만큼 제가 진짜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진짜 브랜드에 미친듯이 어필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저 요렇게 한 병 비웠다니까요. 1차 마켓 이후로 요만큼 비웠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 가면서도 미니어처 딱 챙겨가가지고 머리에 뿌려줬는데 와 진짜 계속 부드럽게 생활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해. 제가 또 증정품으로 또 미니어처 갖고 왔잖아요 친구들. 여튼 요거 헤어팩 이거 쓴 다음에 얘 뿌려주게 되면은 진짜 머릿결 부드러운 게 말이 안 돼요.
저는 또 탈색을 여러 번 한 머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제품보다는 헤어크림을 좀 더 선호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좀 더 그 묵직한 느낌 알죠? 좀 뭔가 잡아주는 느낌으로 선호를 했었는데 크림과 제형은 또 다르지만 마치 헤어크림을 바른 것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 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또 크림층이랑 수분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분감도 넣어주는데 특히 겨울철 되면은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 요 머리카락조차도 건조해서 난리 나잖아요. 푸석해져가지고 그 빗자루 같은 느낌 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지는데 더 이상 부시시한 머릿결로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요거 사용하시면은 떡진 걱정 없이 수분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마른 모발을 사용해주셔도 떡진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템들 사용할 때마다 나는 머릿결이 너무 기름져져서 너무 싫다, 손이 안 간다 하셨던 분들은 차분 지고 머리 딱 달라붙는 그 느낌을 싫다 하셨던 분들은 요거 사용해보시면은 절대 그런 느낌 없이 산뜻하면서 수분 충전되는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왓츠 인 마이 백 템으로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만큼 정말 찐 애정하는 템이니까요. 다들 꼭 믿고 구매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분 관련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또 언급을 드리자면 저분자 단백질하고 다섯 가지 식물성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영양 충전 그리고 영양 코팅, 헤어케어 까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후니언핑 비포 샴푸 헤어팩과 슈퍼 모이스처 이렇게 두 가지 꿀조합으로 꼭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아무래도 신재형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버블 제형으로 나와요. 드든. 그럼 첫 번째 질문, 향은 어떤가요? 무향입니다. 이렇게 그냥 적셔주시면 돼요. 바로 지금 머릿결에 흡수되는 거 느껴지시죠? 어머 내 이마 어떡할 거야? 그리고 얘가 마른 모발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흡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짜가지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묻혀줍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두피에 닿아도 되나요? 혹은 두피 마사지 해도 되나요? 지성 두피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네! 두피에 닿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발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모발에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두피 상태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묻혀서 여기 구렛나루도 또도. 그리고 이 헤어팩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발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촉촉해질 만큼 축축하게 발라야 되는지,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발에 묻을 수 있는 정도로만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빗어주시면서 도포해주시기만 해도 돼요. 아무래도 앰플팩이 이제 버블로 또 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모발 사이사이에 골고루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또 마른 모발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젖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다 이렇게 흡수가 됐거든요. 모두 도포가 된 거니까 막 축축하게 정말 이게 한껏 젖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용 주기 관련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얘는 매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머리는 매일 감으니까요. 그리고 먼지가 묻어있는 모발에 헤어팩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혹시 이제 먼지가 막 같이 흡수되진 않을까요? 아니요 친구들, 먼지나 이물질이 함께 흡수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헤어팩으로 모발을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샴푸로 관리해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도포하고 10분 20분 이렇게 방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더욱 좋아요. 얘가 또 거품 타입이다 보니까 흐르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TV 보시거나 이 닦으시거나 세수하신 다음에 충분하게 텀을 두시고 샴푸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헤어팩, 그 다음에 샴푸, 그 다음에 또 트리트먼트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먼저 퍼스트 헤어팩으로 모발 손상을 이제 보호하고 샴푸 해주신 다음에 또 여기 누워시 또 제가 또 슈퍼 모이스처 트리트먼트도 가지고 왔잖아요. 얘로 또 한 번 더 영양 코팅 해주시면 손상 후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들 요 꿀조합도 잊지 마시고 함께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팩 같은 경우에는 리필만 따로 판매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리필 기획 세트 판매는 예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리필 단독으로는 아직 예정이 없어서 제가 또 열심히 힐링버드에 노크를 또 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검토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일반 트리트먼트와의 차별화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보내주셨는데 제가 총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은 모발에 도포해줘서 뭐 수분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잘 흡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극손상모는 이제 머리를 감다가 엉키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얘는 미리 모발에 손상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물을 묻혔을 때도 엉킴없이 샴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상모 분들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흐르지 않는 버블폼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움 없이 모발 사이사이에 도포를 할 수 있고, 시간을 이렇게 막 핸드폰을 하고 이를 닦고 하더라도 절대 불편함이 없다라는 장점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초간단 루틴은 물론 정말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귀차니즘 분들 따로 헤어팩 할 필요 없이 한 큐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 후니언픽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는 머리를 감도록 할게요, 친구들. 딱 요정도, 진짜 딱 1초만 훑어주시고요. 샴푸를 하면은 와 진짜 부드러워. 이렇게 엉킴 제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어머, 엉킴 제로. 어때? 진짜 손상모라고 누가 믿어. 이렇게 미쳤다니까? 어머머머머, 이거 봐. 물기를 없애줄게요. 지금 머리를 감고 왔고요. 보이시죠? 엉킴없이 잘 감겼잖아요. 여기서 머리 말리기 전에 슈퍼 모이스처를 골고루 흡수를 시켜줍니다. 저는 좀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데 진짜 떡지지 않거든요. 전 한 번 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골고루 흡수를 시켜. 근데 미쳤어. 아, 이거 친구들이 와서 손 넣어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앙큼. 아! 섹시. 어, 미쳤죠? 이 느낌. 이거를 친구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저 이제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할게요. 네, 말리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제 머릿결 보이시나요? 어머, 너무 민망하자. 이렇게. 네, 완전. 그냥 그대로 빗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찰랑찰랑. 진짜 엉킴없이 찰랑찰랑한 머릿결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뉴진스 느낌.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요 꿀조합들 꼭 사용해보시고요. 이렇게 마른 모발에도 한 번 더 케어해주셔도 되거든요.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발 케어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이렇게 꼭 해주고 있어요. 머릿결 미쳤어. 진짜 엉킴없이 술술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드러운 느낌을 더 잘 보시라고. 탈모 아니고요. 근데 완전 부드러운 느낌 잘 느껴지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후니언 마켓 공지사항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오늘 밤 12월 22일 00시부터 12월 24일 자정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쉽게도 제가 수량을 싹 쓸어 모아왔음에도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친구들 꼭 달려와 주셔야 돼요. 이거 품절되면 제 입고 없거든요. 마케팅 아니고요. 정말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니까요. 다들 진짜 늦지 마시고 꼭 달려와 주셔서 1등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꼭 대박 나면은 제가 3차 마켓 또 가져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한정 수량 아니게 더욱더 많은 양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힐링버드 담당자분들 다들 듣고 계시죠? 그럼 첫 번째 구성품은 힐링버드 헤어팩 330ml 더블 세트인데요. 헤어팩 본품 두 개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증정품으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20ml 두 개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정상가 59,600원에서 47.7% 할인율이 적용된 31,2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헤어팩과 노워시 슈퍼 모이스처 후니언픽 꿀조합인데요. 헤어팩 본품과 노워시 슈퍼 모이스처 200ml 본품을 구매하시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모이스처 31ml를 한 개 증정으로 드리고요. 헤어 오일 리치 1ml 두 개를 또 증정으로 드립니다. 가격은 정상가 53,800원에서 41.4% 할인율이 적용된 31,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여행할 때 요만한템 없거든요.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진짜 이거는 진짜 특히 손상모인 분들 집중하세요. 요거 비포 샴푸 헤어팩이랑 요렇게 꿀조합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진짜 얘로 머리 감고 나오시고 머리 말리기 전에 차차 뿌려준 다음에 말려주시면 진짜 극락 그 자체입니다. 저와 같이 요렇게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3차 마켓이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더블 기획 세트도 쟁여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요렇게 구매할 것 같아요.
1번 세트랑 2번 세트 둘 다 절대 포기 못하지. 그럼 이렇게 해서 2022년 올해 마지막 후니언 마켓 공지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헤어케어템 베스트 2니까요. 다들 오늘 밤 00시 늦지 않게 꼭 달려와 주시고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만큼 꼭 오늘 늦지 않게 구매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